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몸치 탈출을 위한 준 선생입니다. 오늘은 클럽에서 사용할 목 리듬을 앞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작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벽 쪽으로 붙어 주시겠습니다. 자, 붙은 상태에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힙합클럽에서 목을 뒤로 했던 거랑 반대로 앞으로만 사용하실 거예요. 이번에는 준비 동작이 그냥 제자리 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시선을 대각선 밑으로 빼보실게요. 근데 이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깨랑 턱이 일자인 상태에서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. 그냥 이 상태에서. 근데 여기서 내가 턱을 대각선 밑으로 내린다는 생각으로 쭉 다시 제자리 다시 앞으로 다시 제자리 하나 둘, 셋, 넷. 어느 정도 됐다? 그러면은 발을 한 보만 앞으로. 여기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벽에 붙어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목만 빼보는 거예요. 다시 제자리. 하나, 둘, 셋, 넷.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앞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일자 일자 지키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속도도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.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좀 따라가주면 많은 동작들이 생기는 거예요. 만약에 상체가 같이 움직이면 어때요? 이상하죠? 최대한 몸은 정지한 상태로 목만 움직이는 거예요. 이렇게 나중에는 손도 같이 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춤은 기본적인 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. 그래야 멋있고 예쁘게 출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춤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